안녕하세요. 저는 천복궁교회 사역자 김원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염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시 자녀분이 있으시죠? 그 자녀분이 어디 아프거나 하면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인간도 보통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괜찮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제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세상을 보면 많은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죄를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천국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귀하나 전쟁, 그리고 가정에서 뭐 싸움 등 그런 불행한 것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이런 일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다니면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또 다른 성구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제는 이 세대에 관한 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섬겼다면 고난의 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셨을 텐데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약속하신 것인데요. 이 재림에 대한 성구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뜻을 다 이루셨다면 하나님 뜻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도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님은 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때 유대인들이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구원의 진정한 이유와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 예,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꼭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 있으면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더 궁금한 점이 있게 있어서 꼭 이렇게 그 말씀을 들려준다면은 네.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천복궁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새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어요. 그때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간을 내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때 꼭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네, 이렇게 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준비된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살짝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아 나는 다 못 외웠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저렇게 준비된 우리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